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길 최주봉입니다. 아,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울산 광역시예요. 사람만 한갑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라 불리는 울산도 울산공업센터로 지정된 지가 만 60년 한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자 울산의 진면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장과 공단을 두루두루 벼락도 해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울산 시민들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레디 고!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이자 교통의 중심 울산공업센터 건립 기념탑. 이 공업탑에서 시작하는 이번 여행 대한민국 공업화가 시작된 이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산업 현장부터 공업도시 그 이면에 가려져 우리가 몰랐던 마을 이야기까지 60년이라는 환갑의 세월 동안 치열의 끼에 더 눈부셨던 성장 그 성장의 힘이었던 울산 사람들 그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하늘도 청명하고요. 녹음이 짙게 우거지고 있습니다. 아, 5월달 아니에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이로 쭉 올라가면은 울산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길로 따라 올라가거든요. 저 위에 있는 모양이에요. 야, 여기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다 이렇게 비치해뒀는데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군요. 되게 주부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네. 와. 오며 가며 약수터에서 갈고 닦은 실력 한번 발휘해 봤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네 아주. 훌라후프 나이 드신 분들이 훌라후프 보면 몇 개나 하세요 훌라후프? 하루 종일? 2천 개? 좌우로 천 개씩이네. 와 대단하시네. 이거 허리 폐가 나올 시간이 없겠어요. 공기 좋아요. 예 공기 좋고. 한번 써봐. 이제 저기 또 저기 아 저건 모양이구나. 아이고, 가보죠. 오케이. 운동하세요. 아 건강하시네 형. 야트막한 오르막길의 끝. 그러구나. 울산 대교 전망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여기는 또 야이로 탁 터져가지고 시야가 다 넓잖아요. 여기선 지금의 울산을 만든 세 가지 산업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현대자동차. 아, 이게 미포조선. 저기 이렇게 석유화. 이쪽으로 현대중공업이 보입니다. 울산이 자랑하는 산업 현장이 더해진 파노라마 오션뷰. 이야, 압도적이네요. 멋있어. 이게 천혜의 해안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산업도시가 형성된 것은 아마 세계에서 드물 거예요. 이 해안가로만 쭉 도시가 형성됐잖아요. 공장이. 아, 요 밑에 배들 보세요. 이게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지금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아직도 과정이야. 진행 중인 배들. 이게 수많은 배들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포 조선. 와. 보업도시 울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멀리 내다봤습니다. 경공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아니라 중화 공업화를 통해 자립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자 산업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울산의 임무였습니다. 산업도시 산업의 중심지 울산 공단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래서 이 울산 산업공단이 어떻게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를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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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V에서 뵀는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울산 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한삼근이라고 하는데요. 울산 토박이기도 하고 이제 울산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아, 제가, 울산 예. 토박이시구나. 예, 예. 전 제일 궁금한 게요. 예, 예. 울산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고급 도시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 울산이 맨 처음 공업 도시로 선정이 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울산인가? 그게 바로 예. 일제강점기 때 예. 1930년대부터인데요. 울산에서 그때도 공업 도시 기공식을 했습니다. 해봉 전에?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렇게 공장이 만들어져 있었고 또 대규모 개발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토지를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예. 따라서 땅이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인프라가 있었고. 정부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는데요. 그 중심에 울산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고가의 정제된 석유를 수입하였는데 값싼 에너지를 확보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울산 정유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과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에 네. 그 여기는 농촌이었나요? 아니면 어촌이었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바로 SK공장 뒤편이 바다입니다. 아, 요 뒤에 바다? 네. 여기는 해안지대였고요. 아. 해안지대에 굉장히 넓은 땅이 그렇게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있었고요. 네. 일부 이제 골짜기에 논이 있고 마을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예. 큰 마을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큰 마을은 없었죠. 뭐 네. 아무리 커도 아마 수백 호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이쪽이 이제 그 탱크로리 제품 실어 나가는 데. 아, 예, 여기 있죠. 탱크로리 들어오고 실어서 나가고. 여기 다 이게 공장이죠? 다 공장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 지대를 아예 모아놔요. 우리가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아, 네. 그 사이에는 완전 녹지라 그래가지고. 네. 아.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다 보니까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부터 항만, 철로도 산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하나 둘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로는 이거? 네. 언제 놓았던 철로인데 아직 요거는 1945년에 이제 해방되던 해에 예, 노방공사를 끝냈고요. 일제시대에 예. 만든 겁니다. 일정시대 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기차가 달릴 수 있게 된 거는 6.25 때입니다. 아, 6.25 때? 예, 예.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어쨌든 요 기본 틀은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일본이 남기고 간 길 위에 우리가 맨몸으로 부딪혀 얻은 이 기술을 쌓아 아주 짧은 시간에 눈부신 공업화를 일구어낸 거죠. 네. 그래서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모든 기름을 뭐 휘발유, 경유, 등유 이 그 철도에 싣고 이 길을 달려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아, 이제 도해지로 네. 나가고. 저희들 어릴 때 보면은 그 기차 곱배라 그러죠. 그 철도 차량을 한 뭐 30개, 40개, 50개 달고 쭉 지나갔죠. 그럼 애들 지나가는 거 보고 이제 숫자 세고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국가 대동맥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석유화학공단에서 다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동구 앞바다예요. 참 바닷물이 참 맑네요. 깨끗하고. 네? 무난돌이 세차게 부서지는 파도에 둥글둥글하게 깎이는 동안에 울산항에는 석유화학 제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점점 늘어났는데요. 선박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이 등대를 세웠습니다. 하얀 꽃 문양의 무늬를 연상시키는 화암추입니다. 예, 화암추. 꽃화자 바위암자 화암추. 이곳은 아마 동양에서는 아마 동치가 제일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등대 중에서 높이가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암추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주둥대 이게 원래 한 20년 전에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옮길 것 같아서. 이게 무인등대.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동양 최대의 등대 아니랄까 봐 등대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아이고 이걸 타니까 순식간에 7층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여기 들어오니까요. 울산에 바다를 한 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들을 보세요. 저 외국 배도 많이 있을 거다 보니까. 저기 바라보는 거죠, 저거. 저게 1달러에 사온 말매의 눈물이래요. 조선업의 상징과도 같은 골리앗 크레인. 말매의 눈물은 지금의 울산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황금빛으로 물드는 바다. 길고 길었던 오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사실 울산 그리고 공업도시 하면 이 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곳이 바로 울산 시내에서 산업공단으로 들어가는 출근길입니다. 출근길. 자, 제일 먼저 지나가는 곳이 울산 자동차예요. 현대 자동차. 이쪽은 선적하는 선적항. 저기 바라보는 곳이 현대 중공업. 그 다음 지나서 현대 미포조선. 이 도시가 완전히 여기서부터는 완전 산업도시예요. 공단과 그리고 석유화학.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네. 쭉쭉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엄청나네요. 이 어마어마한 이 차가, 차들이 다 저기 선적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예요. 이야, 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최고 기술로 건조한 배에 실어 보내기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 불굴의 투지, 강인한 추진력이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 이야, Are you ready? 매일 오후 3시 반 이곳에선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그야말로 봄물 터지듯 회사를 빠져나옵니다.
자, 드디어 퇴근. 칼퇴근. 우와. 물론 집으로 가는 이들도 있겠지만은 회사 앞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건 뭐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제일 많이 찾는 집이 이 집 모양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낙지 털어오세요. 살아있는 낙지. 낙지 한 마리에 2,000원이. 와, 아주 구수한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맛에 이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예, 어. 고맙습니다. 네, 이 집에서 뭐가 제일 잘해요? 우리 집은요? 뭘? 켄터키 치킨. 켄터키 치킨. 또. 저분들 노는 게 저 켄터키 치킨이? 켄터키 치킨. 예. 어. 저도 그럼 하나 주세요. 예, 예. 네. 싱싱한 생닭을 손질해서 이 집만의 비법이 들어간 튀김옷을 얇게 입히고 압력 솥에서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면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켄터키 치킨이 완성되는데요. 이 치킨이라고 하면은 통당이란 말이 더 잘 어울 것 같은 비주얼이죠. 아유, 애쓰셨어. 옛날 통당인데 한번 써보세요. 애쓰셨어. 예, 예. 어? 한번 잡숴보세요. 지금 예. 체인점 통당하고 틀려요. 그래요? 닭은 아침에 생닭을 가져오고 예. 모든 재료는 우리가 다 만듭니다. 아, 재료를 다 만드세요? 예, 이 양념장도 다 만듭니다. 맛있네. 겉에 양념을 예.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 좀 특이할 겁니다. 여기 가루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예, 예. 네. 한번 씹어보세요. 아, 맛있네. 아주 맛있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아삭, 아삭아삭. 아까 밖에서부터 이 냄새 맡고 들어왔어요. 예. 향기가 있고 예. 아주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찾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맛이 있어야 먹거든요. 예. 응? 값이 싼 게 아니라 예. 맛이 있어야 돼. 예, 그렇죠. 그렇죠. 음식은 맛이 있어야 돼. 아. 우리 사장님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이 맛이 있구나. 몇 년 하셨어, 이게? 지금 37년째예요. 아, 그럼? 85년도에 제가 요 자동차 앞에 와가지고 통닭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래 입사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지금 정년퇴직 하신 분도 있고 정년퇴직 할 때 다 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정년퇴직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찾아와. 예, 모임을 또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더라니까. 아, 모임을 가는 거야. 예, 예. 왜 이 맛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 오늘 아마 통닭 맛이 그립는가 봐요. 그럼 이 현대 자동차하고 세월을 같이 하셨네. 같이 했죠. 300명 하셨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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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때 그 젊은 나이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대 예? 제가 했죠. 30대에? 예. 이러고 보니까요. 예. 이것도 옛날에 장사 시작할 때. 85년도에. 야, 이거는 40년, 35년 됐네. 이걸 그건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손님이 바꾸지 말아요. 아, 사장님 이게 뭐냐고 이래가 바꾸라고 바꾸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 바꾸면 안 된다고. 예. 여기 여기 소리가 장수의 소리인 거지. 예. 예. 지금도 이제 저거 이렇게 밖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데 가만 생각하면 별 볼일 없는 통닭 장사인데 정말 고개를 말이야 이렇게 수입 너무 감사하셔 저는. 아우 왜 부달 것 없어요. 왜 장인이냐 장인이시라고. 외근 누구에게나 소울푸드 하나쯤 있잖아요. 언제 먹어도 변함없는 추억의 맛. 자동차 근로자들에게는 이 통닭이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석유화학, 중공업, 자동차, 울산을 대표하는 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곳. 눈앞에 보이는 거는 배밖에 없는 장생포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는 무슨 선박들이 잠시 쉬었다가는 숙박하는 곳인 모양이야. 그 수십 척의 배들이 쫙 있잖아.
이 건물이요, 예전에는 냉동창고였었는데 아마 이제 개조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문화창고로 만든 모양입니다. 이 안에 무슨 전시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가보시죠. 야, 여기 또 이 지하 올라오니까 뷰가 또 다르네. 이 배들 좀, 아까보다 더 마른 것 같아, 배들이. 배를 가까이서 볼 때하고 멀리서 볼 때가 다른 것처럼 이 도시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가 울산공업센터 기념관인데 지금 만날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는 한국 공업 입국의 출발지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네. 62년 특정 공업지구로 증포되어서 기공식을 거행했던 곳입니다. 이 기념비는 산업수도 울산 역사를 알리기 위해 30년 전 이 세운 것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발파식을 거행했던 그런 발파지에 똑같은 모형으로. 와, 여기가 이게 발파지군요. 그렇습니다. 발파 버튼. 눌러볼까요? 야, 그 당시. 공업도시 울산의 시작을 알린 날이었습니다. 울산에 특정 공업지구를 건설했던 그런 이유는 첫째, 여기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예. 공업 용수가 그리고 공업 용지가 여기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고 풍부한 노동력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휴전선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산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울산이 공업도시로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는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대대적인 개발에는 어떠한 그림자가 뒤따랐는지 그 역사를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게 칼라가 이제 부르칼라 근로자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유니폼을 입고 다니면은 그냥 이렇게 외상으로. 아, 그렇다고 얘기도 한대요. 예. 울산에 현대 의상 입고 현대 근로자 복만 입으면은 뭐 음식도 공짜로 주고 공짜로. 때로는 외상으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이게 60년, 70년 될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에 이제 공업 도시 이제 62년대에 지정되고 여기에 67년에 저기 공업 탑이 건설이 됩니다. 아, 그 공업 탑이? 예. 네, 그래서 그 축제 폴이도는구나. 예, 67년부터 시작이 돼서. 많이들 알고 있는 처용문화제가 원래는 이 울산공업축제였는데요. 매년 6월 초에 열렸던 이 축제는 공업도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갖가지 선박 모형을 갖고 나왔고, 자동차 공장에서는 상상 속에서나 볼 법한 자동차들을 선보이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 시민과 기업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장이었는데요. 그 무대는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 공업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또 월계수는 평화를 상징하고. 아, 저 월계수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톱니바퀴는 공업도시의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요. 매번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이 공업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나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요. 이거 끝내주는데요. 이 풍경이. 배와 저기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와, 바다와 이게 딱 어울리는 거예요. 저기서 저기서 해가 넘어가는 저게 해가 떨어지는 거죠. 이 석양이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하늘을 붉게 물들인 석양만큼이나 벌건 불이 꺼지지 않았던 공단.
나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젊음을 쏟아부은 산업 일꾼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삶의 터전을 내주었던 주민들이 있어 공업도시 한갑의 세월이 가능했습니다. 산업수도 100년, 아니 그 이상의 울산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